네, 오늘 목요일부터 대입 정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는 이과생들이 인문계로 교차 지원하는 이른바 문과 침공이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문이과 통합 수능에서 수학이 국어보다 어렵다 보니 이과생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문과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교육당국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서 피해를 보게 됐다는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윤수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수능 직후 열린 현장 입시 설명회의 최대 관심은 수학이었습니다. 국어가 전년보다 다소 쉬워진 데 비해 수학은 비슷한 수준으로 어렵게 출제되면서 대입에서 수학의 영향력이 더 커진 겁니다. 과목 간 표준 점수 최고점 차이가 올해 좀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학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과생들이 상위권 대학 문과로 상향 지원할 여지가 커진 겁니다. 과로 가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문과 교차 지원하면 조금 학교가 올라가더라고요. 한 입시학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을 치른 이과 수험생의 54%가 인문계열 교차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작년보다 9%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상위권 대학들은 이과생의 교차 지원에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과에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학교가 내려가거나 불합격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 보니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 전체 대학 정원의 22%인 76,682명을 뽑는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5일 동안 진행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